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정말 필요한 필수 스타일링 헤어 제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요즘 굉장히 이런 스트레이트 헤어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런 긴 생머리. 하지만 여름에는 좀 부수수해지고 습도 때문에 조금 머리가 거칠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이런 스너그 오일인데요. 모발에 그런 오일과 수분을 공급을 해서요. 모발의 표피라든지 모발의 피지 정도를 좀 안정화시켜줘서 약간 촉촉한 머릿결을 스타일링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머리에 영양까지도 케어를 해서 좀 동안의 머릿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이렇게 동안의 샤이나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특히 사용할 때 주의점은요. 우리가 손상이 잘 되는 곳이 이런 헤어라인과 끝머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쪽에 이런 잔머리들이라든지 이런 끝머리 쪽에 좀 도포를 해주셔서 촉촉하지만 볼륨감은 다운되지 않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볼 제품은요. 바로 여름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업두 스타일이에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딱히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반머리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런 스타일을 하실 때 그냥 너 집에 있다가 막 나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셀럽분들 같은 경우는 그 느낌도 좀 엣지 있게 나오죠. 그 이유는 이런 베이스로 모발의 표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샤인한 결감을 만들어주면서 스타일링도 쉽게 도움을 주는 이런 시폰 소프트 왁스를 모발 전체에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머리를 묶고 볼륨을 빼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디테일 잔머리를 처리해주시면 확실히 조금 더 엣지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영양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을 케어하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여름에는 두피에서 올라온 피지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통해 가지고 좀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아니면 머리 볼륨이 잘 꺼지기 쉬워요. 이럴 때는 약간 젖은 모발 상태라든지 머리를 말리고 나서 픽스 볼륨 스프레이인데 이런 미스트 타입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보통 얼굴이 기신 분들은 옆볼륨 아니면 얼굴이 좀 짧으시거나 위에가 조금 정수리 쪽이 머리가 너무 가늘게 느껴지는 분들은 윗볼륨 아니면 좀 스몰 페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약간 뒷볼륨을 살려주는 게 좋은데 여름에는요 조금 전체적으로 모발에 힘을 주셔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사용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뿌려주시고요. 손에는 미열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이런 드라이기처럼 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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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주시면 비비고 있죠. 비비면 볼륨이 이렇게 좀 살아나요. 그리고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살리면 외계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건 바로 그런 열기구라든지 태양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손상을 막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예쁜 컬링도 많이 하시고 머리 볼륨도 많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앞머리 볼륨도 예쁘게 살리시고 약간 컬도 예쁘게 이렇게 드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조금 지치기가 쉬워요. 여름에는요 열기구만이 아니라 태양 속에 있는 이런 광으로 인해서 광태색이 되거나 모발도 좀 노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 드라이 에센스인데요. 이렇게 크림 제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크림 제형. 그래서 얼굴에 스킨 로션 바르듯이 약간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 하시고 사전에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고 머리를 말려주시면 드라이 바람이라든지 열기구라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햇볕 속에서 오는 그 손상으로부터 사전에 머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후에 케어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하시면 더 건강한 모발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여름에는 촉촉한 스너그 오일로 인해서 촉촉한 머릿결로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실제 머리도 보호된다.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는 베이스 약간 소프트한 왁스를 통해서 이런 텍스처를 살려서 묶어주는 게 머릿결이나 스타일링이 좋다. 세 번째는 볼륨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볼륨은 꼭 놓치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은 손상이 많아지는 계절이니까 사전에 모발을 보호하는 게 좋다가 이번에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의 필수 스타일링 아이템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조금씩 케어를 해주시면 아주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해서 아주 즐거운 여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게 될 때까지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